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난하지만 세상 착한 여자 한 분 모시고 왔어요. 제목, 부자들은 전부 다 싸가지 없고 가난하면 다 착한 줄 알았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이게 곧 원제입니다. 위에 두 문장이. 네, 맞아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들은 죄다 싸가지가 없는 만큼 갑질을 할 것이고 그런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착할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이지만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내가 어렵게 자라서 그런가? 그런데 나는 착하니까. 아무튼 저희 엄마부터가 정말 열심히 사셨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그러셨어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던 분인데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 가난한 사람들은 다 착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거기다 고등학교 시절 소위 돈 좀 있는 동네에서 알바를 하다가 온갖 갑질이란 갑질은 다 당해봤는데요. 너 따위가 감히? 너 같은 게 어딜? 평생 알바 따위나 하고 살겠지. 아이고, 엄마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저 언니처럼 된다.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실제로 들었던 말들이에요. 상처가 됐죠. 다들 곱게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는 세상 초라한 저를 내려다보던 그 시선. 이게 진짜 얼마나 차갑고 또 아팠는지 그렇게 일을 마치고 가난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었던 게 도대체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그 당시 사장이라던 사람도 건물을 몇 채나 보유했던 사람이고 자기 딸이 라면을 먹고 싶다라는 이유로 그날 저녁에 바로 일본으로 날아갈 만큼 부자였는데요. 그럼에도 그렇게 큰 부자였음에도 제 알바비 제때 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거기다 뒷자리 떼먹는 건 일쑤였고 우수리 떼고 30분씩 더 일한 거 이런 건 쳐주지도 않았어요. 주휴수당, 야간수당 이런 건 아예 꿈도 못 꿨죠. 그래서 그랬나 봅니다. 역시 있는 사람들이 더 독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이렇게 독하게 살아서 저렇게 많은 돈을 모았나? 뭐 이런 마음도 들었고 그랬는데 그랬던 제가 어른이 되고 세금을 내고 또 관리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헐, 그제서야 진짜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조금 더 정확히 얘기를 해보자면 어린 시절엔 절대 몰랐던 세상들이 참 많이 보였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그 혜택은 가난한 사람들만 받는 이 기이한 구조. 물론 그 허점을 노려 혜택을 받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그래봤자 극소수일 뿐이고 그리고 저처럼 애매하게 없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있는지도 모르고 살죠. 아이가 줄줄 딸린 가난한 집 사람들은 그냥 일을 안 해도 먹고 살더군요. 분명 나는 아파서 일을 못해 이래놓고 놀이동산이랑 수영장은 잘 다닙니다. 거기다 매일매일 동사무소에 방문해가지고 돈 더 달라, 우리 더 받을 거 없냐, 뭐 좀 줘 이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요구만 하고 그 외 온갖 사소한 비용들도 국가에서 다 해주길 바라더군요. 너무 이상했어요. 분명 지난날 내가 어릴 때 봤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다들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완전 달랐습니다. 이 가난한 동네에선 매일매일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돈이죠. 돈.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음식 먹고 돈 없다며 외상해달라고 고성 지르고 진상 부리고 지나가다 살짝만 부딪혀도 아파 죽는다며 드러눕고 진짜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게 너무나 싫었던 저. 가진 옷들 중에 제일 좋고 깔끔한 옷으로 골라 입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백화점 구경을 가는데요. 참 조용해요. 그리고 다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뭐가 그리 행복한지 하하호호 웃으며 가족들이 그렇게 단란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교사는 아니에요. 이게 참, 그러니까 집안 환경에 따라 아이들의 성향도 다 다릅니다. 물론 이 두 그룹의 아이들이 한 수업에 다 같이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이 좀잘 사는 동네 아이들 데리고 하는 수업이 있고, 조금 사정이 어려운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국가 지원으로 하는 수업도 있는데요. 일단 집이 잘 사는 아이들은 분명 같은 연령대임에도 확실히 그래요. 더 영특합니다. 여러 어릴 때부터 많은 교육을 받아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훨씬 똑똑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넘쳐 흐르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할 줄도 압니다. 아, 참고로 이거 그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쓰니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가끔 어른도 무시를 하는 말 그대로 왕싸가지 이런 아이들도 있긴 한데, 그외 대다수는 똑부러지고 영특하고 늘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 사랑받고 자랐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또 그래서 그런지 애들은 감정 표현도 정말 잘해요. 자기 마음 표현 말이죠. 반면 조금 어렵게 자란 친구들의 경우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게 돼요. 마치 저 어렸을 때처럼. 그리고 샘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분명 공평하게 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차별한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 욕심을 내고 자기만 더 봐주길 원하는데, 이게요, 진짜 눈에 딱 보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참 많이 하는데, 어른들 눈에는 훤히 보이는 그런 거짓말을 정말 끝까지 바득바득 우겨가며 자존심 세우는 걸 보면 참 안타깝고 짠하고 그래요. 부모님 상담을 해도 그렇습니다. 잘 사는 집 어머니들은 거의 100% 참석을 하는 반면, 좀 어려운 어머니들은 참석을 잘 못하죠. 아무래도 일을 하느라 바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들 중에 가끔 오는 분,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왔다 하면 꼭 반드시 원장님과 싸우고 갑니다. 별거 아닌 얘기에도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로 언성 높이는 거, 이거요, 정말 진짜 말도 못하게 많이 봤어요. 아, 그러고 보니 제가 21살 때집 근처에 빵집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돈으로 싸우는 거, 이거 뭐만 원, 2만 원으로 화내는 게 아닙니다. 100원 안 깎아준다고. 100원 안 깎아준다고 그걸로 소리치고 화를 내요. 죄송한데 저는 사장이 아닙니다. 깎아드릴 수가 없어요. 매뉴얼이 그래요. 이렇게 그대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융통성이 없네 이러면서 화를 내다가 나중엔 빵을 집어던져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화를 내고 갔던 사람들 중 절반 정도는 빵이 이상하다라며 먹던 걸 들고 와 환불을 요구하죠. 그리고 부자 동네. 여기서 알바를 했을 땐 그랬습니다. 적어도 돈과 관련된 문제는 단한 번도 없었어요. 뭐,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 자기를 우선으로 응대해주지 않았다 등등. 이런 경우에 화를 내는 게 대부분이고, 물론 제 실수도 있었죠. 물론, 그런데 또그 사람들의 억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대부분이지 돈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집 근처에서 일을 할 때는 그 트러블의 이유 중 99.9%가 돈입니다, 돈. 돈 때문에 싸워요.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편견이고 억지스러운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미디어 같은 데를 보면 항상 그래요. 부자는 툭하면 악인으로 나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선으로 만들더라고요. 영화 기생충에서도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이선균 씨가 칼에 맞아 죽을 때, 속 시원하다라는 감정을 느꼈던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이선균 씨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악인이 돼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착한 게 아닙니다. 아니, 제가 겪은 세상에선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저희 엄마요, 남편, 그러니까 아빠 없이, 저희 아빠 없이 어린 두 자식을 저랑 오빠를 키우면서 언제나 긍정적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당신도 어렵게 입에 풀칠하는 게 고작이면서 동네 독거 노인들, 그리고 자식들이랑 연을 끊고 사는 그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겨울이 되면 늘 사비로 김장을 해서 나눠주셨고, 수육 파티도 매년 했어요. 정작 엄마 당신은 옷한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면서 노숙자분들에게 꼬박꼬박 밥도 챙겨주셨습니다. 물론 저랑 오빠에게는 내가 삐질 내서라도 교육을 시켜줄게 이러셔서 그나마 제대로 배우고 입고 먹고 했지만,
엄마는 정작 당신은 평생을 겨울잠바 하나 없이 사셨어요. 그런데요,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건 저희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줬음에도 고마워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걸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엄마가 비싼 돈 들여 김장해서 나눠주면 애미야 짜다! 싱겁다! 좀 더 줘! 왜 이렇게 조금 주는 거야? 왜 이렇게 나만! 이러면서 마치 당연하다는 듯 따지던 노인들. 그리고 밥이랑 반찬만 주고 고기랑 술을 안 준다고 가게를 뒤엎고 간 노숙자들도 여럿 있었다고 해요. 어린 시절에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철저히 숨겼으니까요. 그러다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 언젠가 엄마가 한숨을 쉬며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차라리 부자들 갑질이 더 나은 것 같다. 라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밑바닥을 찍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대의 피를 말려버릴 정도로 완전 집요하게 죽도록 괴롭히는 그런 강자가 있어요. 갑질의 깊이가 다르다거나 할까요? 부자의 갑질에는 분노와 자괴감이 생길 뿐이지만 상처 같은 거. 가난한 사람의 갑질은 인류애를 감소시켜요. 이야. 물론 이게 제 편견이고 선입견인 거 잘 아는데요. 그래도 제가 느끼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해서 하는 말인데 수많은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악인이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착하다. 이런 이상한 메시지가 담긴 미디어는 이제 영원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댓글? 아니 댓글 1번. 미디어도 미디어지만 그보다는 어릴 때 읽어주는 그 전래동화가 제일 큰 문제예요. 보면 늘 항상 그렇잖아. 가난하지만 착한 주인공이 사는 동네에 못됐고 욕심 많은 부자가 꼭 있죠. 여기서부터 선입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댓글 깔깔깔. 맞아요 맞아.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 부자는 꼭 눈이 찍 찢어지고 주근깨 덕지덕지 늘 심술궂은 표정과 말로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들 막 괴롭히고 때리고 거기다 가진 건 만족 못하고 더 욕심내다가 결국엔 다 폭망, 시궁창에 빠지는 그런 결론이죠. 깔깔깔깔깔. 2번 뚱뚱한 여자가 성격이 좋다. 키 작은 남자가 매너 있다.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댓글 맞아요. 예전에는 뚱뚱해도 성격은 좋을 거라며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실드를 쳐줬었죠. 그런데 이제는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성격도 안 좋다라는 사실이 페미들로 인해 들통이 났어요. 쿵쾅 쿵쾅 쿵쾅. 제 생각 아닙니다. 3번 보니까 어설픈 부자들이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주유소 알바했을 때 느꼈던 건데 고급 외제차를 몰고 오는 분들은 매너도 좋고 나이가 많아도 존댓말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급이 좀 애매하고 낮은 외제차나 국산 대형차 몰고 오는 놈들 이것들은 늘 반말 찍찍하고 사은품 더 달라고 지랄 연병하고 그냥 면상에 기름을 확 쏴버리고 싶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는 카푸어 아닌가 카푸어? 돈도 없으면서 능력을 벗어나는 차를 몰고 다니는 그 밑에 두 번째 사연, 아니 두 번째 경우 말이죠. 4번 장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부자들은 본인들의 체면 때문인지 아니면 지킬 게 많아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면 푼돈 따위 단 1원도 아쉽지 않아.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진상이 없어요. 애들 인사성도 좋고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꼭 없는 것들이 하나라도 더 거저 얻어보려고 밑도 끝도 없는 개 트집을 잡고 핵진상을 부리죠. 물론 이 역시도 100%는 아닙니다. 5번 그렇다고 부자들이 모두 선한 건 아니죠. 그냥 체면치레 하는 거지. 자기보다 없는 사람 무시하면 인성 별론 거 맞아요. 그런 만큼 언뜻 봤을 때 매너 있고 착해 보여도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어찌 알겠어. 대댓글 남의 속? 그거 알아서 뭐하게 임마. 겉으로 나한테 피해 안 주는 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체면 치레도 없이 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것들이 훨씬 더 문제 아니냐? 그 진상들. 제발 체면 치레라도 좀 하고 살아라. 지 인생 더 이상 잃을 거 없다고 대놓고 진상 부리고 사람 빡 돌게 만들지 말고 제발 뉴스에 나오게 만들어버린다. 이 그지 같은 것들아. 또 빵빵거리네 또.
이게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부자 뭐 부자는 착하 못됐고 뭐 가난하면 착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아파트에 이게 10살 이하 아주 어릴 때 얘기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애들은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파트에 살면 부자다. 왜냐면 우리 집 완전 쓰레트 그냥 완전 시궁창이었거든.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면 주공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살면 부자고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애들은 다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이상한 선입견이 있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그게 깨진 게 제가 4학년 때였을 거예요. 아파트에 사는 놈인데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야. 내가 50명 중에 49등인데 걔가 50등이야. 그래가지고 편견이 깨졌지. 고마운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견이 있었나요? 감사합니다.